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10일 연중 제14주간 수요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필요했으므로 당신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한은 합법적인, 공식적인 힘을 말합니다. 지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있는 줄도 행사할 줄도 모르면 안 됩니다. 제자에게는 더러운 영들에 대한 지배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그 힘을 주셨는지 놓쳐선 안 됩니다. 남용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 힘은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힘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이렇습니다. 그 힘을 지닌 채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셨지요. 다른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엉뚱한 데에 힘쓰지 말라는 지침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권한인지 망각한 것을 말합니다. 시달리는 이들이 마음에서 잊힌다면 권한 행사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러운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난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웃의 궁핍이 시야에서 사라졌다면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가난에 따른 결과로 당연히 고통을 겪겠지만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지 말고 그리스도교 신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수원교구 김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